Thank you.
소중한 시간을 네, 저희 공연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다오에서 되게 오랜만에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완전 이제 처음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좀 밴드 셋이라든지 제가 이제 열심히 음악을 라이브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제일 처음으로 저한테 섭외를 주셨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또 제가 집이 여기서 굉장히 가까웠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인데 기분이 예, 저는 묘하고 좋은데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첫 곡으로 낭만파 AI랑 사랑의 달인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공연을 위해서 좀 평소랑 다르게 편곡을 해봤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좋아요. 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식사는 하시고 오셨나요?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카레라이스 못 가셨어요? 이거는 카레라이스를 꼭 하라는 좋은 압박으로 어쨌든 2022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남은 얼마 안 남은 시간 재밌게 네, 저도 그렇고 사실 공연장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참 속으로만 내적 친밀감, 내적 열광, 내적 오열 이런 거 하시잖아요. 우리 오늘은 조금 이겨낼 거예요. 다음 노래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생각없이 그냥 보냈던 메시지
생각을 네. 들려드렸습니다. 조금 새로우시죠? 네. 아까 낮에 공연을 했었어요. 덕분을 하고 왔는데 혹시 덕후 보셨던 분들 계신가요? 아, 좋다. 네. 보고 싶은데 못 오셨던 분들도 계시죠? 아닌가요? 혹시 떨어져서 못 오신 분? 좀 많으시네요. 아, 그렇구나. 네. 여기까지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 낙선자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굿즈를 몇 개 좀 가져왔어요. 저희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난번 공연에서 지난번에 상상마당에서 9월에 했던 공연 때 티셔츠랑 포스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진짜 그 포토카드 세트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4개 가져왔거든요. 남은 게 그 수량이라서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저기 해주시고 제가 그 덕혼에 이제 아쉽게 못 오신 분들께는 다음 멘트로 넘길게요. 제가 멘트가 많지가 않아서 초반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네. 조절이 잘 안 되네요. 그러면은 다음 노래를 바로 들려드릴게요. 약속한
달빛의 진행을 들려드렸습니다. 방금 먹은 물의 흉발을 모처럼 보는 오광장을 죽였어. 네. 멤버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크리스탈티 밴드로 같이 활동하고 연주하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우선 피아노의 송하균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최현준.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공연 단공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세요. 그거는 밴드 셋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조금 저에게 딜레마인 게,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이런 바리에이션을 주어서 이렇게 막 어쿠스틱으로 하는 것도 참 재밌는데, 이제 아쉬움을 살짝 유발해서 밴드 공연도 보러 오시라고 하고 싶고 네, 어쨌든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협조하면서 좀 재밌으면서도 아, 내 노래가 이렇게나 빨랐구나 했어요. 너무 빠른데? 이거 맞아? 하는 네, 새로 합주하는 느낌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도 재밌게 보시고 다음 주도 재밌을 수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좀 저도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저 공연 오시는 분들도 약간 속으로 대답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혹시 9월달에 공연 오신 분 계신가요? 아, 어머, 많이 오셨네. 제가 9월달 공연 때 그랬어요. 그 앵콜 곡으로 카라가 뒤집혀진 채로라는 곡을 불렀는데, 그 곡을 하면서 그게 이제 약간 제가 굉장히 초창기에 발매했던 곡이기 때문에 많이 모르실 거라 생각해서, 혹시 제 두 번째 싱글 뭔지 아시나요?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아, 모르네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DM으로 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들 그러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노래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그곳의 나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열기가 오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자마자 바로 기대하지 못하도록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어쿠스틱 공연을 준비했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단독 공연으로는 단독 공연을 그때쯤부터 아마 정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저 같이 또 기타 치는 그 기타리스트 세가 허세가 오빠랑 했었는데 그때 혹시 오신 분 계신가요? 아, 네. 아유, 출석률이 너무 좋으시네요. 네. 그 어쨌든 그때 사실 저는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뭔가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딜레마예요. 뭔가 저의 음악을 들으러 와주시는 분들은 또 그 사운드를 원하는 게 있을 텐데 하지만 올해 그것만 지금 한 세 번 넘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연말이니까 특별하게 공연을 해보고 싶어서 작년 것에 이제 아이디어를 받아서 더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기 방금 했던 이제 그곳에다 저가 저는 작년에 할 때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편곡을 그대로 가져와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도 작년에 오신 분들은 들었을 노래인데 커버곡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 오늘 공연이 지금 두 탕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멘트를 재탕하려니까 진짜 너무 민망한데 그 제가 지금 들려드리려는 노래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곡이거든요. 네, 진짜 제가 작년에 너무 좋아해서 많이 들었던 노래라서 하게 됐는데 이제 보통은 커버곡 한번 한 거를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지양을 하는데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월드컵 보셨나요? 네. 아르헨티나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명목이 생겼거든요. 너무 저는 재밌게 봤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이제 아르헨티나 사람 살짝 빙의하고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노래는 이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도시에 대한 노래인 것 같아요. 막 좀 쓸쓸하고 나를 그렇게 하는 노래 그런 도시에서 어쩌고 모두에게 약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서울도 좀 그럴 수 있고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스페인인데요. 제가 사실 잘 못 살릴 수도 있지만 네, 서울의 그 약간은 쓸쓸하지만 이런 내가 싫지 않아 그런 느낌 아시나요? 네, 그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 배셔널 러브스타일 깨어가 프리어 라스트 넌 바로 대파라이 엘센더스 베타돌 간사다 데스페라 그만도 줄라 난 블랙고 이마지한 그대의 멜로디에 내 꿈스카 고맙고 이상했다 Imagine the day you'll be in the sky.
As an espectador, as a desesperar, tomando chula na balcão, imaginando que me viene a que casar e já pela, como se acostuma meu leste lindo dela. Thank you.
로망 포르노가 첫 번째 EP였던 핑크 무비의 이제 타이틀곡이었거든요. 그게 그거를 달게 하고 네, 먼저 공연을 했던 것 같네요. 뭔가 아 맞아. 그리고 아까 그거 저기 혹시 그 덕분에 응모를 하셨다가 떨어진 혹시 제가 이런 단어밖에 못 써서 너무 죄송한데 증거 자료 있으신가요? 아니 왜냐면 그 이제 막 낙선하신 분들도 이제 막 스토리 올려주셨는데 제가 아는데 있으시다면 가져오신 제가 가져온 이제 포스터를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좋네요. 저의 그 저도 아까도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당첨운 이런 거 좀 없어가지고 네 그런 분들께 좌절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살짝 약간 좀 안 될 것 같으면 엄청 열심히 안 하는 저 경향도 있고요. 또 안 됐으면은 더 이상 애쓰지 않으려는 것도 조금 있었는데 이제 계속 안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덕분이 빡셀 수도 있지만 그 경쟁률이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응모를 했고 또 떨어졌지만 또 그래도 올 수 있는 거 오시고 이런 거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능청스럽게 처음 말하는 것처럼 막 멘트 해야 되는데 아까 공연 또 오신 분도 계시고 그거 이렇게 라이브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무지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새해에 다들 이제 목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꼭 내년에 여러분들께 앨범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이루어 발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기 그 이제 사실은 그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 작업했던 게 조퇴의 기분이었거든요. 네, 그 기분을 살리면서 조퇴의 기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연상
엔터테인먼트 해드리셨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이제 미성년자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그, 조태의 기분처럼 이제 그 앨범을 생각하며 만들었던 저기 곡인데요. 그, 아, 했던 말 또 하려니까 진짜 유명하네요. 어쨌든, 미성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편곡에 좀 어울리지 않아서, 다음 기회에 할까? 하고 했지만, 생각했지만요. 수능 끝나고 하는 처음 공연인데, 뭔가 이 노래를 들으러 오신다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어서, 네, 준비를 해보았거든요. 네, 저도 제가 미성년자 때 만들었던 노래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 아직 크게 바뀐 건 없나 봐요. 어쨌든, 그 10대이셨고, 이제 막 성인이 되신 분들이 힘이 되신다고 메시지 같은 거 주셔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죄송한데, 아까 그 이야기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 안 나서 그런데, 그 덕분에 그래서 미당첨 되신 분들이 혹시 어디 계시죠? 네. 그럼 세 분이신가요? 제가 지금. 네. 제가 나중에 이따 공연 끝나고 포스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곡 불러드릴게요. 지금까지 크리스탈 티였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은 2022년 잘 보내주시고요. 내년에도 저희 만나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해피니. 네, 미성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려고 이제 카레를 하고 나왔지만 혼자 집에 돌아왔다는 내용인데 왜 이 노래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카레를 먹고 싶었는지 약간 잘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카레가 맛있음을 내가 묘사했나?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카레를 진짜 좋아해요. 네. 근데 카레를 정말 좋아해서 어릴 때 이 얘기 한 적 있었나? 영어학원에서 제가 좀 영어를 늦게 배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어학원을 다녔는데 영어 이름 정해 오라 그래서 카레라고 지었었어요. 그러니까 막 좀 어려워했는데 뭐 너가 좋아하는 걸 해라고 막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카레를 좋아해서 그런 의미로 카레라이스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네 인사하겠습니다. 아쉬우면 다음 주에 금요일에 볼 수 있으니 네 오랫동안 뒤에 티셔츠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네, 자꾸 인사 여러번 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해피 뉴 이어리고요. 네,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